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봉독은 1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어린이들은 또 어린이들끼리 모여서 또래가 모였기에 할아버지 집을 놀이터 삼아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무언가를 주셨어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좀 멈추어 세웠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짙은 갈색을 띤 얇은 막대기였는데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다름 아닌 회초리였습니다.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특징이 있다면 휘어지긴 해도 질겨서 부러지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알까요? 체험해 봤으니까 압니다. 그리고 꽤나 충격적인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나무마다 꼬리표를 하나씩 달고 있었어요. 그 이름표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이름표에 사랑의 회초리라고 써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과 회초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 둥근 삼각형, 뾰족한 동그라미 같은 모순적인 말이라는 생각이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엄청 인자하신 장로님이셨거든요. 그것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선물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어린 나이에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철이 들고 나서야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들지도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어버이께 매를 맞을 때가 좋을 때였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신 것 같고요. 어린이들은 이 말을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철은 늦게 나나 봅니다. 오늘부터 4주간 함께 볼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를 세 번째 하게 되는데요. 중요하지도 않고 뭐 기억 못하실 수 있지만 룻기 그리고 요나를 섬겼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4장짜리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찾았어요. 4장이 뭐가 있을까? 구약에 남은 게 말라기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하였지만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라고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구약의 맨 끝에 있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정도가 기억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말라기의 말자가 무슨 말자인지 아시나요? 네, 오, 네, 대답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제가 약간 유도신문을 해봤는데 혹시 말라기의 말자가 끝말자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말라기 본문이 어렵고 듣기 편한 메시지는 아니기에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마음에 주시는 부담이 있더라고요.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동시에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1절을 제외하고는 성경 어디에도 이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내용을 유추해서 이 말씀이 언제쯤 쓰여졌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8절에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본문의 전반에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아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된 이후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성전을 짓는데 건축하려고 하였다가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시도했는데 유야무야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말라기 앞에 본문이 스가랴 그 앞에 학개거든요. 학개의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에 불을 붙이시니까 15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벽은요, 안과 밖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꺼내고 또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문제로 여겼어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던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생각은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은 경제적인 부의 축적으로 나라의 명예 회복으로 그리고 삶의 윤택함이 보장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며 그 일들을 문제로 여기니까 종교적 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비록 지금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에 속한 작은 식민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회의적인 생각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암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혼을 삼키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갑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살 길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성벽도 중수했지만 거룩이라는 구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성전과 성벽은 지어놨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함도 잃어버린 그런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좋게 들렸을까요? 기분 좋게 들릴 리 만무합니다. 때로 아프고 부담이고 불편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것이 경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랑의 회초리처럼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처음 마음이 무엇이냐? 사랑 고백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완료로 끝이 나는데 원문을 보면 이 사랑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묻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신다고요?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데요?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그 마음에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세요? 에서를 사랑하세요?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보통 야곱을 선호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선대로 바라보면 오해가 생겨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태어난 두 아들, 먼저 나온 에서가 살이 붉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붉다, 털이 많다는 뜻의 에서. 둘째가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잡고 나왔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요즘 말로 MBTI가 에서는 E고요. 야곱은 I예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라고 막 돌아다니다 돌아왔는데 야곱이 집에서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말라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 에서가 형임에도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겨서 판 것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 장자권을 사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가서 해치운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는데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 것, 잘잘못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잘했고 에서가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이라는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임신 중에 있는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 야곱이 잘하고 에서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하셨는데, 우리 사랑한다고요? 그 증거가 뭔데요? 라고 할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만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게 내 선택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삶의 윤택함으로 증명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때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 일희일비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묻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이 대목을 넘어가기가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말씀 앞에 설 때 당당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목사의 삶이 뭐 그리 힘들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삶의 방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제게는 오늘의 이 하나님의 경고가 사랑의 회초리로 여겨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연달아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째는 공경이고 둘째는 오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언급하시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왜 공경하지 않아? 왜 두려워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언제 멸시했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권위가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절대 가치가 없는 시대, 너도 나도 모두가 옳은 시대. 여러분, 그 시대의 끝이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바닥을 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세워진 권위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직장에서 상사가 분명한 권위자이지요. 부여된 권위를 인정하고 따름이 옳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윗사람이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명령을 강요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잘못 사용해서 자신을 위해 남용하는 권위주의적 행동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고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공경은 적당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시라고 해서 하나님께 버릇없이 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드러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은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들이 아직은 저를 공경한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커지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할 때 그 공경의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껴요. 지난 월요일에 아이들과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어쩌다 보니까 큰아이가 며칠 전에 자기가 방학을 했는데 아빠는 월요일마다 어딜 그렇게 가냐고,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해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보내야겠다,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언젠가 같이 가려고 이렇게 특가 이벤트에서 끊어놨던 티켓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놀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 그러면서 약간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티켓 쪽으로 약간 대답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 이걸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출발 당일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그 전날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빠가 무엇을 해줄지 기대할 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공경을 느껴요.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 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공경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기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공경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제는 오염이에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오염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어요. 이 더러운 빵에 더럽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가알은 옷이, 피가 옷에 튀어서 더러워진 상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가알이라 합니다. 더러운 행동이 가알인 거예요. 떡 자체가 오염되어서 더러워진 게 아니라 떡을 봉헌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더러워져 있을 때 떡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행위로서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 다 드리고 헌금 한 번도 안 떼어먹고 다 드렸는데 더 이상 날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너희가 드린 예물의 내용을 좀 볼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레위기에 보면 흠이 있는 것은 절대 헌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흠 있는 게 드려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거래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혹은 아까운 마음에 주님께 헌물을 들고 나오는 그 마음에 아까우니까 집에서 있는 짐승 중에 혹은 곡물 중에 버려도 될 것,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골라서 갖고 오는데 성물을 이 성전 입구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서 흠 없이 합당한 정결한 것인지 검사를 해요. 검사를 받고 주님의 제단에 여호와의 식탁에 올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졌을까요? 제사장이 눈을 감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다고 다 돌려보내면 그 여파가 누구에게 오냐? 본인에게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흠이 있는 것을 대충 눈 질끈 감고 통과하는 식이 된 겁니다. 백성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안 드리자니 깨림직하고 드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병든 것들을 흠 있는 것들을 골라서 온 겁니다. 이게 당시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더러운 마음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한다. 이건 예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종교라는 행위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고 종교적 거래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든지 이러한 상업적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수많은 예배 현장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온갖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을 꺼림직하니까 보상하는 심리적 차원에서 헌금이라도 많이 드려야겠다. 이런 헌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이런 마음 없으시지요? 이런 마음 있다면 그것 중단되어야 됩니다. 예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경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해야 됩니다. 아시안컵 아직 안 끝났지만 우리나라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더라고요. 그래도 4강 관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 중에 경고를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고를 준다는 것은 그 경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틀렸어. 계속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는 게 경고예요. 이따금 야간에 운전을 할 때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다니는 차를 만나곤 합니다. 소위 스텔스 모드라고 하거든요. 저 너무 위험해요. 저는 그런 차 만나면 막 상향등도 켜고 크락션도 눌러서 경고를 해줍니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해줘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갈 길을 제대로 가려면 불을 켜고 가야 되거든요. 경고는요? 사랑입니다. 때로 아프고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기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아무런 간섭이 없었어요. 오히려 에서는 번성합니다. 에돔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산지 높은 곳에서 평안하게 살았어요. 경고도 없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멸망이에요. 오바디아서에 에돔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돔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에돔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혀 간섭도 없었고 경고도 없이 그냥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4절 말씀에 다시 일어나 싸울 거야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때부터 에서의 삶보다 야곱의 삶이 훨씬 고달파졌습니다. 야곱의 인생,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 빼앗았는데 축복은커녕 등 떠밀려 삼촌 집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20년 별별 고생을 다했어요. 그곳에서 얻은 아내가 자식 낳는 걸로 경쟁하고 바딴 아랍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에서가 400명 데리고 나온다고 그래서 야복강에서 엉덩이뼈 부러지고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강간당했어요. 시몬이 세겜족 속 다 죽여버려가지고 멸족당할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경고하셔서 그제서야 베델로 갑니다. 후에는 자녀 간의 다툼으로 아들 하나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흘러흘러 노년의 고센 땅에 거하지요. 그런 그가 바로 앞에 서서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야곱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49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임종 전에 열두 아들을 앉혀놓고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요셉에게 축복 겸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 자기. 그리고 선조는 이삭과 아브라함을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의 축복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낫대요. 낫대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물리적인 숫자로 그럴 수가 없어요. 야곱이 이삭과 그 아브라함에게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복이 무엇일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엉덩이 뼈까지 부러졌지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놓겠다고 떼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지요.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게 진짜 복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복이구나. 내가 쌓고 내가 벌고 내가 지니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움켜질 수 있는 게 복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아프고 때로 불편하고 때로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간섭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뜻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이냐? 그렇게 간섭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경고하십니까? 여전히 사랑하기에 그래요. 사랑하기에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기에 경고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을 때 백성들은 언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삶은 힘겹고 병도 낫지 않고 삶이 윤택해지지도 않았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삶의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랑과 선택이라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야. 내 주권이야. 은혜야.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했고 이미 택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해주셨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신뢰하며 기대하실 때 나를 선택하시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모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선택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 주님께 보여지는 마음을 기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심 가운데, 주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임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여러분, 경고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입니다. 때로 아프고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기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사는 부담, 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예레미야 23장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니?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기에 부담스러운 거 있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있니?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걸 말씀하셨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의 부담으로 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인데 혼돈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말씀으로 빛이 창조될 때 질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경고가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참 자유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실 때 경고를 부담으로 여기는 것 아니라 주님의 사랑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경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으로 붙잡습니다. 때로 아프고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기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부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던 이 말씀이 빛의 창조에게 질서가 생기듯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참 자유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경고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로 그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주님에 붙잡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프다고 무너지지 않고 부담스럽다고 밀어내지 않고 불편하다고 거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 크신 사랑을 내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제 마음으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 때로 아프고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를 경고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마음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온전히 참게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해서 나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말씀으로 볼 창조가 생겼을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